나만 해도 내가 20대 때 BGM을 했었는데 그거 하나 제 주식 못할 정도로 노 NC를 외치면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줄곧 내림세를 보이던 급기야 지금은 90만 원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확률 가지고 장난치고 왜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치냐 불매운동 하자. 안녕하세요. 어, 왔니? 인사성 밝아졌네. 나중에 내 시점에서 너를 한번 찍으면 사람들이 뭔지 알 거야. 저 자세 보면 인사하라고 하거든. 다음에 내 시점에서 한번 찍어야겠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거래 어땠는지부터 물어봐 줄래? 네, 오늘 거래 어떠셨어요? 어, 괜찮았어. 오케이. 철강주랑 텐션이 좋아. 철강주랑 이제 약간 자동차가 송곳이 내 여기 들어왔어. 그래갖고 그거는 약간 아픈데 철강주가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더 올라와줘서 지금 그걸로 손실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이 거래 정도 남았는데 모르겠어. 약간 애매. 지금 거의 조금만 내려도 손실이고 조금만 올라와도 수익 마감이라서 그래서 어떨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얼마의 수익 인증을 기대해주세요. 약간 포스코에 달려있는 건가? 아니지.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백화점 될 것 같아.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재정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몇 번이나 앞으로 실적 장세가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검색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기업들이 추려져 있던데 대충은 그렇지. 네, 리포트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공개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때 유의미한가요? 그게 나오고 얼마나 지났느냐의 문제겠지. 사실 리포트를 내는 의미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케팅이지. 어떻게 보면은 내 종목을 홍보하는 채널이 리포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개인들은 그걸 미리 빠르게 자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료를 보고 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순간 자체에는 포먼스가 있다. 뭐 오늘 금요소비 같은 것도 뭐 목표가 45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시가부터 쭉 오르잖아. 그래서 개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사실 그런 수급이 몰려오니까 그 정도의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관점에서의 리포트가 유용한 거다. 그 애널리스트들도 다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업계 사람들이나 투자를 이렇게 동강대 좀 오래 하신 분들 리포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름이 좀 나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 투자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수 있는 방법이네요. 이게 조금 애매해. 워낙 산업 분류별로 다 나눠져 있고 많이 두루두루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건 진짜 직업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만 의미 있는 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본다 그래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건 오히려 힘들지. 차라리 유튜브나 블로그 그런 데서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한번 가공을 거친 거니까 훨씬 더 보기 쉽고 확실한 그 팩트체크는 해야겠네요. 그런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얻었던 네, 애널리스트조차도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 실제 내부 상황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동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랑 그래서 엄청나게 특별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단순히 숫자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수록 투자의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업종을 정하는 거. 그치. 그런데 이제 저희 채널의 중구독자들은 20, 30대가 많은데 이분들은 한 분야의 인사이트를 가지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가깝게 조금 닿을 수 있는 게 게임이니까 게임에서도 투자하기가 존재하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은 사실 20, 30대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업종이기도 하지. 나만 해도 내가 20대 때 BGM을 했었는데 그거 하느라 제 주식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기 몰입했었어. 근데 주식은 어떤 게임보다 강한 중독성이 있잖아. 근데 리니지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그 안에 귀속시키는 걸 보고 와 진짜 택진이 형님은 천재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흔히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잡고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NC는 그걸 엄청 예전부터 한 거지. 진짜 세상을 하나 만든 거니까. 90년대 그걸 만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또 마침 리니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NC소프트가 많이 떨어졌어.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 NC소프트는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리니지 게임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리니지가 망하면 NC소프트가 망하는 거다. 사실 지금 그 이슈가 좀 터졌지. 문양이라는 특정 아이템 같은 걸 사려면 5천만 원을 걸어야 되는데 일반 대중들한테도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확률 조금 높여준 거지. 1,000만 원, 2,000만 원만 긁어도 이걸 획득할 수 있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5,000만 원에 그걸 획득한 사람들은 반발이 심해져서 NC 입장에서는 이 고과금 유저들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다시 서버를 백한 거야.
이걸 롤백이라고 하는데 다시 되돌렸더니 그럼 그 사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 긁은 사람들 걸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환불하는 과정에서 이걸 진짜 돈으로 환불해준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이아라던가 그리고 뭐 강화할 때 쓰는 뭔가 그런 아이템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으로 지급해버린 거죠. 그니까 근데 그 엄청난 문제였지. 그래서 그 중과금 유저들이 반발심이 커져가지고 또 그 사람이 마침 유튜브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누적 과금력을 보니까 40억인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중과금 유저는 아니었던 거야. 40억을 현질한 거예요? 어. 와. 그래서 이제 막 가서 항의하고 했는데 NC소프트에서 쳐다도 안 보는 거지. 잘 처리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홀대하고 일을 대충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불매운동 하자. 이거 NC소프트 너무 장난이 심하다. 우리 리니지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쏟아부은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확률 가지고 장난치고 뭐 교통 가지고 장난치냐. NC소프트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 규모로 됐던 건 없는 것 같아. 나도 NC소프트를 진짜 오래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까지 이슈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닌자씨들의 민심을 잃으면 사실 리니지는 끝나는 거거든. 근데 리니지만 끝나느냐. 모든 게임이 끝난다고 봐야 돼. 이소프트 안에 리니지 하나로 이소프트가 벌어들이는 그 영업이익은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소프트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어떻게든 처리하긴 할 거야. 택진이 형님은 그런 분이죠. 그 정도로 닌자 씨들을 잘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다시 되돌려놓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 NC소프트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NC소프트를 온게임 리스크 때문에 계속 안 좋게 보시던 분들은 그럼 그렇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광님 의견은 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치. 나도 리니지를 해보니까 그 리니지 그 민벤이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어. 거기 가서 사람들의 여론을 계속 보는 거지. 민심 체크를. 근데 리니지 내에서 그게 엄청 정확해. 대중들의 여론, 사람들이 게시글 수, 접속자 수, 이제 매출액을 환산하는 따로 돈 받고 그걸 보여주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2030이 하기에 되게 괜찮은 투자 섹터는 사실 게임도 포함된다. 나도 그랬고 물론 나는 게임주로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NC소프트 이야기를 해봤는데 성공 사례로 또 최근에 핫한 게 데브시스터즈라는 게임주가 있잖아요. 그치. 그 쿠키런이라는 과거에 있었고 이제 새로운 뮤직 킹덤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작을 낸 건데 그게 엄청나게 흥행해가지고 지금 애플 스토어 가면은 1위더라고. 리니지는 뭐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원래 1등이었고 근데 린저 씨들은 아이폰 안 쓰다 보니까 그게 되게 엄청 큰 거거든. 그걸 얼마나 지속하느냐. 하루 찍고 내려오는 회사는 엄청 많지. 근데 지금 계속 거기 국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지. 평균적으로 1위에 쭉 갇혀있으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 그래서 아마 10배와 이렇게 뛴 건데 근데 이런 사례들은 과거에도 워낙 많지. 게임주로 이제 거래하는 방법 중에 룰처럼 여겨지는 공식이 있는데 신작을 낼 거다라는 얘기를 나오면 주식을 사고 출시일이 가까워질 때 판다. 그냥 바이오주랑 비슷해. 바이오주는 뭐 이제 임상실험이 뭐 다가오고 발표일이 다가와주면 던지고 그때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 오르니까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데 게임주에서도 되게 정확하게 먹히는 그런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발표하고도 워낙 흥행이 지속되니까 지금 기업 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지. 마침 장세도 워낙 좋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해. 미리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볼 법도 했다. 다만 지금은 거의 10배가 오른 상황이잖아요. 데브시스터즈가 지금은 약간 올라서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죠. 뭐 여기서 기술적 지표를 이야기할 순 없지만 기술적 지표가 완전하게 안 맞는 건 아니잖아. 그 이격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배가 올랐으면 사실 그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 아마 몇 개월 걸릴 거야. 충분히 그 시간까지 지켜보고 이 게임 회사가 다음 신작이 초대형 날 것 같다. 이제 그런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이슈를 이제 와서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오를 수 있는 여력보다 기대 손실이 더 큰 거지 사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커야만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한 투자가 아닐까. 자기 투자 습관을 위해서라도 미리 잘 참는 게 좋지 않나. 여기서 사실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면 이 고점을 다시 뚫으려면 지금 쿠키런 킹덤이 나와서 줬던 어떤 서프라이즈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가 와야 되는 거잖아.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줘야 된다. 뭐 지속성이 있으면 가능한 거지. 사실 온라인 게임이야 돈을 엄청 잘 버는 시장이니까 만약 뭐 애플 스토어에서 1위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돼 엄청난 고점을 넘을 수 있겠지.
지금 뭐 시장에서 되게 극대화돼 있지. NC는 지금 초상집이고 지금 데뷔시스터 쪽은 엄청나게 파티가 나겠지. 직원들도 엄청나게 이제 뭐 보너스 나가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NC는 이런 적이 많이 없었어. 내가 한 6년 정도 NC소프트를 팔로우했는데 이 정도의 이슈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린저씨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뭔가 운동하고 지금 뭐 대만 사이트, 일본 사이트 다 막 번역해가지고 사지 말라고 이제 NC소프트의 마케팅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심이 지금 엄청나게 강해진 거지. 린지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의 엄청난 충성도를 기반으로 지금 시가총액 20조라는 그 엄청나게 큰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너무 고객들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택진이 형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난 택진이 형에 대한 그게 있거든. 신뢰가 있으시네. 린저씨들을 이 사람과 다룰 수 있는 사람 없다. 린저씨들을 이만큼 다뤘으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시장 이런 거 다 씌워먹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 시간 지나면. 근데 뭐 앞으로 NC의 행보가 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철강주를 필두로 취하신 전략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주시면. 사실 뭐 내가 철강주를 산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지금 과도한 친환경 정책,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세 이슈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현대자철도 있고 뭐 동국제항도 있고 수익률은 뭐 동국제항 쪽이 좋았는데 수익금은 포스코나 이런 쪽이 훨씬 더 크다. 결과적으로 뭐 다른 쪽 포트폴리오가 망가져서 크게 엄청난 재미가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라도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봐도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흐름이 조금 망가지는 걸 보이면 언제든지 나는 나와야겠지.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것도 많은데 자동차주도 사실 오늘 조금 더 담았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자동차주를 다시 담고 근데 4월, 5월을 잘 모르겠어. 더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더 내린다 그러면 여름까지 계속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